미정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7월 미정국 비농업 사업체들의 94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전망이 좋아지면서 경제활동 참가자도 한 달 새 26만 늘어난 61.7%에 달했습니다. 취업자도 자영업 포함 104만 3천 명이 늘어난 총 1억 5,284만 명, 15세 이상 고용률도 58.4%를 기록했습니다. 알라바마주와 조지아주의 전미 부동산협회 지부가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바이든 행정부의 퇴거 유예 연장을 취소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물주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이번 긴급 신청이 받아들여질 공산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약 200만 대 판매된 뉴 와이드 텍사의 제습기가 과열 및 화재 발생 위험으로 긴급 리콜되었습니다. 제습기는 2009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미국 내 코스코와 월마트, 맨하드 등 유통업체에서 120에서 430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리콜 대상 제습기는 커머셜 쿨, 댄비, 허니웰, 월풀 등으로 뉴 와이드 텍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가 13만 8,001명으로 인도와 중국, 필리핀에 이어 네 번째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 내 전체 불체자는 1,034만 8,884명으로 2010년에 비해 12% 감소했습니다. 한편 전체 불체자의 38%가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으며 59%는 영어 구사를 매우 잘하거나 영어만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과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FDA가 처방전 없이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년쯤부터 현재보다 10분의 1 가격에 성능은 더 좋은 보청기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고품격 정보 주간지 PNS 제공, LA, 고시드,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캘리포니아 주내 모든 의료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완전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오늘 아침 LA 국제공항에서 수상한 차량이 보고되면서 터미널 5번을 비롯한 센트럴 터미널까지 일대 대피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대피령은 1시간쯤 뒤 해제되었지만 이로 인해 상당한 혼잡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4일 발화한 딕시 산불은 올해 미국에서 가장 크게 번진 화재로 캘리포니아주 역대 산불 중 여섯 번째 규모입니다. 150여 년 전 금광이 발견되면서 조성된 인구 1천여 명의 마을 그린빌은 딕시로 인해 초토화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발목과 종아리만 집중 공격해 무는 실종 열대 모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가주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 모기는 야외 실내 어디서든지 번식을 할 수 있으며 알을 낳기 위해 한 스푼 정도의 물 정도만 필요할 정도로 번식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모기 퇴치를 위해 마당에 물이 고인 곳이 없는지 풀장 관리, 문과 창문 단속에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10일 후에는 신문,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불,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408-909-8282, 웹사이트 8282radio.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미 동부와 남부지역 등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앤드로 쿠오머 뉴욕 주지사가 성추행 피해 여성인 전직 비서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이제 탄핵 위기에 몰린 데 이어 기소 가능성까지 커졌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지난해 관저에서 자신을 잡아당겨 포옹을 하고 블라우스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까지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에서 아기와 함께 있던 30대 여성이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10여 대의 ATV와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길을 막고 있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경적을 울렸고 그러자 갑자기 ATV에 타고 있던 사람 몇몇이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들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역 검색 서비스 옐프가 고객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 또한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사업체를 검색하는 필터링 기능을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서부지역 213-700-3366, 중부 918-500-0395, 동부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난달 열린 벅스 NBA 챔피언십 결승전 축하 행사 참석자 중 약 500여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진자들이 이웃 술집과 파티 등에 참석해 확산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11개월 아기가 150마일 떨어진 곳으로 후송되는 등 심각한 병상 부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스턴 지역에 델타 변이에 감염된 아이들 환자 수가 급증하며 5개 주요 소아병원의 병상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알래스카에서 관광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변을 당한 5명의 탑승객은 모두 홀란드 아메리카 라인 크루즈 승객으로 크루즈선은 알래스카 동남부 항구인 캐치켄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 포트 에버글레이즈에서 해양경비대가 코카인 약 27톤, 마리화나 649kg 등을 적발했습니다. 약 20여 차례에 걸쳐 압수한 마약의 시가는 총 14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람 이를 가진 희귀 물고기가 미국에 잡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낚시터에서 잡힌 것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알려진 것으로 이 물고기는 먹이를 부수기에 여러 줄의 어금니가 있는 양머리 물고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주로 걸프망과 대서양 연안에 서식하며 최대 9kg까지 자랍니다. 미국 유명 패션 잡지 보그가 발행 이래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모델을 표지에 내세웠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국 패션 모델 20살 아리엘 니콜슨으로 제네레이션 아메리카를 주제로 한 이번 달호 표지에서 니콜슨을 비롯해 아농야이, 벨라 하디드 등 다양성을 상징하는 모델 8명이 등장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